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 금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금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네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0년 가까이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시나리오를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교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는 전혀 떨지 않았는데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걸로 성공을 하려면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그 생활에 너무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쌍둥이 낳고 좀 쉬고 있는 찰나였는데 센터에 한번 나와봐라 집에 있지 말고 그래 어차피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단 그래 무슨 내용이라도 접하는 게 좋겠구나 싶어서 가서 강의를 들었던 것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지난 날들을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회장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공의 유전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던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세미나를 듣고 이러면서 어쩌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금수저를 물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그런 생각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목표로는 얼마 전에 끝난 슬림바디 챌린지에도 제가 도전을 해서 6kg를 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붙어서 2023년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만큼 이 아이들이 커가는 그 속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캠핑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2025년에는 아예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하고 싶고요. 이제 신랑이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 테니스 엘보가 이제 왔는데 2027년에는 저희 신랑이 일을 졸업하고 같이 이제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이런 거를 배워서 같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 애월에 갔어요. 애월에서 이제 지내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9년에는 제주 애월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집을 지어서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2029년도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꿈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다른 분들께 한번 저처럼 선언해보세요.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향해 갑시다!